싶어요. 바야코칭 테라멘토, 세바코, 세상을 바꾼 흑수코칭, 그 다음에 청학골태생, 생체 모방을 이용해서 청소년이 학습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학습 테라피스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학습을 치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생체 모방을 통해서 뭐 개미나 도마뱀 물질을 통해서 그 특성을 통해서 학습에 어떻게 응용할까, 이런 생태학적 전문가들이 그런 걸 파워포인트로 올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이런 걸 제안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가학습이죠. 이건 학생 중심입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공부한 UCC 사이트에다가 UCC를 올리고 또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초중고 뭐 전과목 학습한 거 그 가정별로 자기가 공부한 거 올리는 거예요. 또 독서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 좋은 자료들을 올리는 겁니다. 체험한 것들 같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과 음성 파일과 또 픽토그램이 이제 누가 나타나서 이런 자료들을 동영상 자료를 픽토그램으로 다 처리해주면 편안하게 되겠죠. 또 픽토그램 전문가가 앱 사이트를 통해서 앱에 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앱시 인 앱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해놓고 그 안에 또 조그맣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랙탈 개념을 이용해서 앱시 인 앱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초중고 학습이 쭉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학습자 중심, 학습자의 어려웠던 점들을 나갈 수 있는 게 기가학습입니다. 이 교과서라 그러죠. 초등학교의 교과서도 이 교과서가 되는데요. 한 과목을 마치는데 1기가가 쓰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습자 편의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 이건 공부하지 않는 상태가 많이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꿈 감자 학습 코칭입니다. 학생들이 청소년이 꿈을 찾아야 되겠고요. 감정 코칭도 되어야 되겠고요. 또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소개서를 써야 되겠고요. 또 학은 학업 계획서, 또 학습 계획서를 가지고 학습 전략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쭉 꿈 감자 학습 코칭이라는 유튜브 공통 사이트에 함께 모여서 내가 초등학교 전문이야. 그러면 꿈감자 학습코칭 초등학교 앞에 붙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꿈감자 학습코칭, 고등학교 꿈감자 학습코칭. 근데 또 전문가들이 있죠. 변호사, 뭐 치외과 전문대학원 가고 법계통으로 전문대학 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자신의 교육과정들 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그러한 것들 자신의 꿈 감자 학습 코칭을 써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 개념 하나하나가 뜻, 거기에 담겨있는 뜻, 출제자의 의도와 또 그림, 동영상 자료죠. 또 사진 자료와 함께 하이퍼링크가 돼가지고 브랙탈 개념을 이리로 오므려갔다가 또 확대했다가 축소해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EGC5라고 교육기부, 크로스 커리큘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클러스터가 된 상태에서 클라우드 된 자료들이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EGC5 프로젝트 교육기부 개념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이런 위안을 제가 화두를 던졌고요. 초중고 학습의 전문가들은 이제 각자가 메가코칭 테라멘토라는 공통 사이트를 통해서 초등학교 누구, 공경 선생님 누구, 나는 이런 건 전문가 누구,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가 코칭을 해줄 수 있겠고요. 테라 멘토. 아주 한마디만 해도 학생들이 테라의 숫자만큼의 개념으로 확대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메가 코칭이나 테라 멘토의 세바코에는 핵심적인 개념이 PMP입니다. 픽토그램 코드를 교과서에 담아 놓으면 매트릭스화된 초중고 공교육 선생님의 동영상 자료가 다 하나씩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프랙티스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가학습과 관련이 됩니다. 그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다시 듣고 난 뒤에 학생들이 자신이 흡수했다, 덜 됐다는 된 영상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자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기가학습 또한 학습자 중심의 사이트로
초중고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이 자신이 올리는 거예요. 그것 또한 자기가 학생 시절에 교육 기부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유튜브 업로드인이 되셔가지고 EGC5 교육 기부, 크로스 커리큘러, 전과목, 연계 통합, 융합, 통섭할 수 있겠죠. 크로스 커리큘러에서 그것이 바로 클러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클라우드 개념을 어디다가 다 자료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구름 그리면 이게 픽토그램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걸 딱 누르면 클라우드를 누르든 크로스 커리큘러를 누르든 저걸 다 그림으로 만들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그럼 커뮤니티는 구름을 3개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픽토그램을 처리하면. 그러면 초, 중, 고 구름 3개죠. 거기서 또 구름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프랙탈 앱스 인 앱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앱을 만드신 분은 알죠. 앱 안에 또 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어떤 켜놓으면 너무 전기가 빨리 닳잖아요. 전력이 빨리 닳기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닳기 때문에 어떤 건 구동할 때마다 전기가 소모되도록 만들 수 있도록 앱스 인 앱 개념으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양한 자료가 메가코칭 테라멘토라는 개념으로 이미 말씀드린 세바코라든지 세상을 바꾼 학습 코칭, 청학골 태생, 청소년 학습의 목적은 뭡니까? 학습 테라피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생체 모방을 통해서 자연의 미물을 통해서 미생물을 통해서 식물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학습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이것은 바로 생물학 전공 하신 분들이나 또한 특수한 교육학과가 있죠. 뭐 생태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가학습, 이 교과서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글뜻 그림이 바로 하이퍼링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시고 프레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집대성화되면 초중고 공교육 선생님과 학생들은 함께 서로 연계돼서 융합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선생님 두 분 나오셔서 영어로도 얘기해 주고 프랑스어로도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해서 다방면의 학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EGC5 교육기부, 크로스 커리큘러, 클러스터 클라우드 커뮤니티가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대에 계속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업로드인이 되시고 메가코칭 테라멘토라는 유튜브 사이트 하나, 그 앞에 초중고 붙여도 되고요. 세바코, 세상을 바꾼 학습 코칭 무엇인지, 그 다음에 총학골 태생, 생체 모방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해주시고요. 기가학습, 학습 중심의 교육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꿈찾기, 감정 코칭, 자기주도 학습 코칭을 통해서 글뜻 그림이 하이퍼링크 되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러닝을 통해서 애들이 내가 한쪽만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서를 또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따로따로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중고 공격 선생님, 전문가 선생님들 다 유튜브 업로드이 되셔가지고 EGC5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가코칭 테라멘토 이모경이었습니다. 세바코 이모경이었습니다. 청골태생 이모경이었습니다. 기가학습의 이모경이었습니다. 꿈감자 학습 코칭의 이모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